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줄리아입니다.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요. 그거는 바로 이제 뭐 호주에 살면 이제 얼마만큼의 뭐 공과금이 나가는지 이런 생활비 같은 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공과금, 뭐 전기세, 뭐 수도세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공유하고자 합니다.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은 이제 호주에서 이제 멜번이거든요. 그래서 멜버른에 제가 이제 거주한 지 12년째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처음 유학 왔다가 이제 뭐 신랑 만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평범한 이제 가정주부 엄마인데요. 자, 우선 호주는요. 한국하고 다르게 이 공과금이 세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날라와요. 뭐 전기세, 수도세, 뭐 가스세 뭐든지 다 3개월.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제 가스세가 나는데요. 보니까 이게 가스세 말고 전기세를 볼게요. 아 전기, 아 가스. 가스면 이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228불이 나와 있거든요. 이게 3개월치예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2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,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도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156.26불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15만 원 정도 되겠네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날라옵니다. 그러니까 호주는 약간 뭐 쓰는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적게 쓰면 적게 나오고. 근데 또 이게 차이가 있어요. 호주는 이제 뭐 렌트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 세를 들어 살면 집내 집이 아니고 그냥 뭐어뭐뭐 렌트에서 살게 되면 좀 저렴한 편이에요. 근데 이제 내 집을 갖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특히 수도세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요. 왜냐면 이 수도세에서 뭐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뭐 공원에서 이제 물을 주잖아요.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세금으로 다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으면 이제 거기 세금이 포함돼 갖고 이제 가정집마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파이프 연결하는 거 수도관 그것도 다 이제 세금이 붙어 나오고요. 그래서 차이가 꽤 많이 나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쓴 만큼 이제 그거 내고 있습니다.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근데 호주는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나오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한 번에 그러니까 공과금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타격이 좀 커요. 왜냐면 한 번에 많이 나가야 되니까.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겨울, 뭐 여름 이렇게 또 쓰는 양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나와요. 특히 겨울에.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있고 집이 좀 춥다 보니까 약간 항상 이제 히터를 틀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세가 나올 때 많이 나와요. 비싸요. 저희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3개월에. 호주는 난방이 잘안 됩니다. 한국은 난방이 되게 잘 되잖아요. 근데 호주는 이런 난방이 잘안 되기 때문에 겨울엔 너무 추워요. 겨울엔 너무 춥고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요. 더울 때는 48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답니다. 에어컨은 필수겠죠. 예, 오늘은 여기까지.